베리의 헬로 토이. 헬로 친구들. 베리예요. 한 주 동안 가장 핫한 소식을 들려드리는 시간 베리스톱 시간입니다. 지난 터닝메카드 10화에서는 마리가 복제인간인 게 확실해졌고요. 그리고 켄타스콘도 등장했습니다. 그런데 배틀이 시작되기도 전에 끝나서 이번 19화에서는 배틀이 쭉 이어지겠죠? 터닝메카드 W 시즌2 19화 든든한 친구들! 영상 속으로 들어가 봅시다! 슝슝! 지구 마리, 드라이포스 마리와의 배틀 결과는? 지난화에서 배틀이 시작되기도 전에 10화가 끝나버렸어요. 우리 친구들 배틀 결과를 한번 기대해볼까요? 와, 이렇게 많은 메카니멀들이 참여했는데 부디 꼭 이겨주길. 모두 섣불리 움직이지 말고 신중하게 싸우자. 그래도 날 조금은 즐겁게 해줄 거지? 고부를 괴롭히지 말라니까! 고부! 네가 괴롭히지 말라고 해서 그만뒀잖아. 와, 말이 진짜 나쁘다. 너 진짜 나쁜 애구나. 이건 말도 안 돼. 켄타스콘이 밀리다니. 준비다, 크락! 와, 찌르맴이 엄청나군요. 켄타스콘을 휘청이게 하다니. 간발의 차로 크랑의 공격도 성공! 좀 재밌어졌는걸? 와, 스콘이 활로 변신을 했어요! 뭐 이리 즐겨? 좋아, 그렇다면! 말이 자꾸 알 수 없는 힘 쓰는 거 그거 반칙 아닙니까, 반칙? 예전에 난 외로웠다. 혼자서 싸우고 혼자서 이길 수밖에 없었지. 하지만 지금 나에게는 친구들이 있어. 와, 바벨 굉장히 멋진 말이에요. 설령 내가 진다 해도 내 친구가 이기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간다, 이소벨! 우리와 정면에서 막상막하로 싸울 수 있는 상대가 있을까? 스콘은 혼자 날아다니기도 하고 활도 됐다가 검도 됐다가 아주 자유자재인데요? 탐나는걸? 이번엔 지구에서의 배틀! 수비가 탄탄한 도라한테 난데없이 무슨 직접 공격이야? 더 나은 작전은 없는 거야? 시끄러워! 여기서도 반칙 쓰는 말이야! 너 정말 나쁜 애야! 몸에서 힘이 솟아오르긴 하는데. 이봐, 도라! 나한테 좋은 생각이 있는데 맡겨줄래? 나로 아주 당당한 미소. 뭔가 묘책이 있는 것 같은데요? 도라, 지금이야! 알겠어! 상대를 빠뜨리기 위해 틈을 만든 것처럼 보이게 해놓고 실은 그 틈 속으로 도망쳐 공격을 피하게 하다니. 나로 넌 참 재미있는 아이야. 좋았어! 배틀도 머리를 써야 한다니까? 너무 강해 보여서 그저 도망치게 한 것뿐이야. 다시 트라이포스로! 켄타스콘, 바벨과 막상막하네요. 알겠습니다. 이 힘을 두 번이나 쓸 줄이야. 또 반칙! 레인보우 빔을 그냥 가드로 막아버리잖아.
죄송합니다. 가져가지 않는 것보단 낫겠지. 트라이포스에서는 마리가 이겼네요. 디스크 캐논을 빼앗겼어. 그래도 이번 배틀은 서로 이끌어주고 위해주고 해서 멋있는 배틀이었던 것 같아요. 다시 지구에서의 배틀은? 좋았어! 누가 쉬라고 했지, 볼카? 쉬는 거 아니야! 일일이 잔소리하지 마! 나라도 볼카라면 저렇게 까칠해질 것 같아, 흥! 내 상태는 생각도 않고 입에서 나오는 대로 명령이나 하고 있다니! 와! 지구에서는 다행히 나루가 이겼어요. 이 빚은 반드시 갚아주겠어. 잠깐! 데이지 뒤에서 V하고 있는데? 저봐 저봐! 데이지는 나루 편인 것 같죠? 통쾌하네. 귀여워요, 데이지. 이쯤에서 돌아가지. 그 녀석은 지금 뭐라고 있지? 배틀에서는 우리보다 강하면서도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그 녀석 말이야. 아직 자고 있고 강하지만 도움이 안 되는 녀석은? 혹시 댕댕? 도움이 안 된다고? 든든한 친구 나로! 자나! 나로가 마리와 싸워서 이겼어. 그럼 이제부터 나로도 우리와 함께 닥터 X에 맞서 싸우는 거야? 응. 잘 부탁해, 자나. 나도 잘 부탁해. 드디어 나로도 나찬이랭과 함께 하기로 했다. 이야! 엄마나. 우린 메카니멀을 찾고 있었어. 마을 동쪽 시계탑 근처에서만 지진이 일어난다고 해서. 그곳에 메카니멀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갔다가 마리랑 맞닥뜨리게 된 거지. 그건 틀림없이 그 녀석이야. 어? 그 녀석? 댕댕이야. 오! 드디어 곤충형 메카니멀의 마지막 댕댕이 나오는데요. 댕댕이 힘이 그렇게 세다는데 궁금하다. 댕댕을 찾아라. 자, 메카니멀을 찾으러 얼른 지구로 가자. 바로 조금 전에 지구에서 돌아왔... 지구에서 또 마주치는 거 아닌가 몰라. 아, 친구들이 많이 지쳤을 텐데. 안 되는데. 늘 하던 대로 모두 흩어져서 찾아보자. 좋아, 알았어. 가보자. 누구야? 댕댕이 분명해. 가자. 누가 댕댕을 빨리 찾나? 허리업, 허리업, 빨리. 잘 잤다. 잤다. 댕댕이야. 뭐? 방금 일어나 정신 없을 텐데 미안. 테이밍 온. 헐, 나 진짜 빨리 테이밍 하는데요. 일어나자마자 테이밍 온. 댕댕을 테이밍했구나. 댕댕 지금 뭐 하는 거죠? 힘자랑 하는 건가? 근데 댕댕 말하는 거 보니까 조금 느려 보여요. 대신 힘은 세니까. 네. 미안하지만 지금은 그렇게 힘자랑할 때가 아니야. 배틀이 끝난 지 얼마 안 됐는데 또 배틀이 아니네요. 끝났네요. 내 곁엔 든든한 친구들이 있어. 너한테 절대로 지지 않을 거야. 계속 도망만 다닌다니 사나이답지 못하잖아. 아이, 정말 짜증나. 이런 건 하나도 멋지지 않다고. 훌륭한 작전이야. 내 실력으로는 아무런 힘이 돼주지 못해. 이렇게 되면 방법은 한 가지. 에반킹을 사용하는 수밖에 없어요.
터닝 메카드 W 시즌 2 20화 켄타스콘을 이겨라 리뷰도 기대해주세요. 안녕.